There are indications that the development of a new medium does not occur in a vacuum unrelated to the old media development that have already taken place. 문장 첫 문장 길지만 압축해놔서 그래. 자, 이러이러한 암시가 있다. 어떤 암시냐? 꾸며주지. 자, 새로운 매체의 발전이, 새로운 매체의 발전은, 자, 이런 진공 상태. 다시 말하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이때는 해석해야 돼.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또 꾸며주고 있어. 또 얘도 꾸며주고 있지. 뒤에서부터 볼게. Have already taken place. 이미 벌어진, 이미 일어난 오래된 매체의 발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러한 진공 속에서 발생하지는 않는다. 자, 그래가지고, 봐봐, 휴대폰이 새로 생겨나게 됐어. 휴대폰이 생겨, 아니, 뭐, 여러분, 휴대폰 해도 알지? 지금은, 뭐라고 했냐.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게 그 이전에 전화기와 아무런 상관없이 발생한 건 아니지. 다 관련된 요거가 발전이 된 거잖아. 그래서 구 매체는 전화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그리고 새로운 이 매체는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런 관련 없는 상태에서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 다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거든. So it is tempting to accept the proposition that because they are old, the old media have been developed by some point in the time and do not change it thereafter. 자, it is tempting. 자, 요것은 솔깃하다. 솔깃한 이런 뜻이거든. 솔깃한 또는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야. 뭐 하는 것이? 자, proposition. 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력적이다. 솔깃하다. 어떤 주장? 접속사 되시겠지? 봐도 동격일 거 아니야. 자, 왜냐하면 그것들은 너무 오래되어 있기 때 오래 Because they are old. 그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자, 오래된 매체는 have been developed. 발전해 왔다. By some point in time. 어떤 시기에, 어떤 시간 중에서 어떤 시기에 발전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do not change.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솔깃한 이야기지. 아까 말하면, 야, 스마트폰은 그 스스로 혼자 딱 발전했어. 전화기하고 완전 딴판이잖아. 이렇게 주장하면. 뭔가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어. 그렇지. 자, of course, 물론, this is untrue.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Each of those old media is consistently evolving over time. 자, 각각의 이러한 오래된 미디어들은, 매체들은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를 해왔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party lines in telephony gives way to private lines as technology continually evolves. 이게 party line이라는 게 지금 공동 가입선이지. 나잘 모르겠어, 이거 뭔지. 느낌이야. 공동 가입선. 자, 이 telephony니까 전화에서의 공동 가입선은 give way to는 뭐뭐로 대체되다. 이런 뜻이거든. private lines. 개인 전화로 대체가 되었다. 자, 기술이 끊임없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렇게 됐죠. 예제는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사실 접속사 되시겠지? 동격이 돼. Old media change over time lead to the proposition that the old media interact with the next media during the process of new media's development to make the new medium something other than it might have been in the blank of the old media types. 쩔지. 어렵지도 않은 내용을 계속 이렇게 이해해 봐. 오케이. 바로 이런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 얘는 일단 주어가 되겠지. 자, 구 매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는 이런 사실은 여기까지만 되지. 이러한 사실은 이러이러한 주장을 이끈다. 어떤 주장? 이것도 마찬가지 접속사 대시야. 자, 구 매체는 새로운 매체와 상호작용한다. 자,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 과정 동안에.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매체를 어떠한 다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지. So, it might have been in the blank of the old media times. 오래된 구 매체 유형의 뭐뭐뭐 속에서 그것이 이러이러하게 해왔던 것보다 새로운 매체를 더 어떤 걸로 새로운 매체를 이러이러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새로운 매체의 발달 과정 동안에 새로운 매체와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읽어요. 이게 뭐가 될까? 구 매체의 absence, 존재 속에서 발전한다고 하는 거지. absence가 아니지. absence가 존재지. 부재지. 없는 거지. 부재라고 해야 돼. 부재 속에서. 말이 되나, 그러면? 아, 그렇지. 오래된 매체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되겠지.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stand as a journalist and author from England mentioned that the telegraph was a precursor to the internet in terms of its two-way wired communication. 자, 동격이니까, 자, 언론인이면서 그다음에 작가인 거지? 영국 출신 언론인이면서 작가인 스탠 나지는 언급했다. 자, 전화는 프로스키처. 자, 선구자격인 물건이다. 뭐에? 인터넷에. 뭐에 있어서? 뭐뭐의 관점에 있어서? 그것의 유선 통신의 관점에 있어서. 자, 인터넷하고 텔레그램, 이게, 텔레 전화하면 전신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전신이잖아. 띠리띠띠띠 치는 거. 자, 요거하고 뭐큰 관련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지. 근데, 전신과 인터넷이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게 전신이 계속해서 오래된 매체가 발전을 하면서 결국 인터넷으로까지도 갔다.